GPS 교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나요? 그 GPS 교란이 생겨서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고 또 군사작전에 영향은 없는 상태입니다. 다만 이제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악영향이 있고 북한 선박과 북한 항공기에도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아마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따로 대응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? 군사적으로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확인해 보겠습니다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임무가 지시되면 시행할 것입니다. 우리 이번에 군의 대응이 믿음직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인데요. 네, MBN 권용범입니다. 그 북한이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을 밝힌 지 5시간 만에 이제 풍선살포 잠정 중단 입장을 밝혔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배경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탈북민 단체에서 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전단과 K-POP 등을 담은 풍선을 북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북한에서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 측에서 전단을 날리지 말 것을 내걸었잖아요. 그래서 군 차원에서 이 접촉 지역에서 민간이 이렇게 풍선을 날리는 행위에 대해서 좀 통제를 할 가능성이 좀 의지가 있는지 그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. 먼저 민간 단체 풍선 부양에 대해서는 군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. 두 번째 북한의 그러한 반응은 먼저 우리 정부의 조치도 있었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침착하고 의연하게 조치를 해주셨고 또 군의 경찰에 신고를 해주신 측면들이 있어서 우리 그 북한의 의지를 무력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. 네, 김민환. 예, KBS 김덕훈입니다. 지금까지 오물풍선은 낙하한 뒤에 수거하고 처리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방침을 유지하실 건지 혹은 뭐 어딘가에서는 공중에 있을 때 뭐 드론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다른 방안의 처리 방식도 고려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현재까지로서는 기존의 지침대로 처리를 할 예정이고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. 합참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. 네, 김민환. 예, 그 대북 확성기 임무를 재개할 준비는 항상 되어 있다 했는데 그 임무는 제대로 수행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확정 판결도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대북 확성기 입찰 비리가 있지 않았습니까? 일부 성능이 저하됐는데도 도입이 확정이 됐고 이제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대북 확성기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성능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?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김민구입니다. 예, JTBC 김민건입니다. 그 주말 사이에 이제 뭐 중대한 조치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언급이 나왔는데 대북 확성기 외에 좀 우리 군이 좀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설명 가능한 성과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군이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있고 그것들은 임무가 지시되면 시행할 것입니다. 현재로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. 저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인데요. 그 어제부터 복수 언론 보도 보면은 그 생화학이나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나 아니면은 기타 이제 뭐 이렇게 물질 등이 이제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에 대한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. 예컨대 그런 최악의 상황에 만약에 치달았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그 이제 그 대처 방안 같은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현재까지 적재물, 낙하물을 조사한 결과 생화학 무기는 없었습니다. 또 만약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다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 네, 제 합참에 추가 질문이겠습니다. 네, 기자님. 예, 뉴시스 옥성욱입니다. 그 어제 북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제 휴지 쓰레기 15톤과 각
접종기구 3,500여 개로 보냈다고 했거든요. 근데 우리 군이 이제 확 식별한 것은 한 오월풍선 1,000개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면 한 2,500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북한이 과장해서 발표를 한 것인지 군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이 지금 1,000개의 오물풍선을 어떻게 이 오물들을 수거해서 어떻게 폐기 처리하는지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. 우리 군이 이제까지 발견한 풍선은 약 1,000개라고 말씀드렸고 그건 오물풍선 한 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오물풍선에는 북한이 말하고 있는 풍선 1구, 2구, 3구짜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물풍선 한 개에 풍선이 3개가 부착된 것도 있었습니다. 그렇게 보면 우리가 관측한 것이 1,000개니까 한 2,000개 이상의 풍선을 저희가 관측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북한 지역이나 한강 그 중립지역 또 비무장지대 또 이런 곳에 떨어진 것들이 있어서 수량 풍선의 수량은 대략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그 낙하물의 무게가 한 10kg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것도 일단 1,000개를 넘어갔기 때문에 10톤이 넘는 것이고 중간에 떨어진 것들을 포함하면 약 15톤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그 처리는 그 정밀 조사를 위해서 센터로 이동하는 것과 대공 효율적 조사를 위해서 방청부대로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그 기관에서 폐기 처리되는 것이고 나머지 수거한 것들은 폐기물로 저희가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. 와이텐 조영상입니다. 그 GPS 교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나요? 그 GPS 교란이 생겨서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고 또 군사작전에 영향은 없는 상태입니다. 다만 이제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악영향이 있고 북한 선박과 북한 항공기에도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아마 국제적으로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따로 대응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? 군사적으로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 예, SBS 김태훈입니다. 우리 이번에 군의 대응이 믿음직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인데요. 지난 금요일 날 북풍 불 거라고 해서 북한이 풍선을 내려보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뭐 천수답처럼 날씨 보면서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바람만 아니라 우리 군의 정보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 토요일부터 풍선을 띄워보낼 거라고 군이 예측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. 단지 바람만 보고 그랬겠습니까? 근데 뭐 그 우리 군의 정보 능력을 자세히 얘기해가지고 적으로 하여금 이롭게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풍선의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어떤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생화학 물질이 들어있었다면은 우리가 그들이 하는 거를 위원회 다 파악한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북한이 그 풍선 준비할 때 잘 파악하고 있는지 좀 가능한 선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보 능력을 공개해달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허용 가능한 선에서 그러니까 뭐 바람 불어오니까 북한이 띄울 거다 우린 그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군이 잘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은 쓰레기니까 그냥 우리가 받아들였지만은 이게 진짜로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을 거기에 싣고 보냈다면은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를 좀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정확하게 이 상황도 알고 마음도 편하실 것 같아서요.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는 초기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. 또 북한이 선전 선동이나 기만에 능한
조직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라고 판단을 할지라도 최종 확인을 해야 그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